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.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.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원서를 넣는데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명문대, 그리고 그때 당시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한동대에 합격이 됐습니다. 뭐 우리 같으면 당연히 명문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하죠. 하지만 이 기독교 청년은 고민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.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. 세상의 이치대로라면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야 했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또 훗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. 자,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이 이삭 때에도 다시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. 당시 이집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흉년이 들면은 이집트로 갔습니다. 이삭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.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. 예,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.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루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루트를 막으시고 그 계획을 막으시고 이집트로 가지 마라. 약속의 땅,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짧게는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.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뉴스를 아침에 가장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장 깨끗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세상의 지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.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. 크게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약속의 땅,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정하기를 바랍니다.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정상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목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우리가 함께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언젠간 정상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산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, 약속의 땅, 저 하늘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, 그래서 하나님께로 먼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.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조급함으로 계획을 세울 때 바른 길이 어느 곳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. 하나님,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이치와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